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8월 14일날 개봉한 정의삭 감독의 영화 트위스터스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1996년에 제작됐었던 트위스터라는 영화의 속편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거나 그런 면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영화는 12세 관람가이고 122분이고요. 지금 시내 20일에서 보니까 전문가 평점 7.25로 높은 편입니다. 오늘 방송은 좀 짧게 녹음을 하겠고요. 예전에 초창기 때처럼 한 20분대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봉주에 업데이트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정의삭 감독은 2007년에 문유랑 가보, 또 2020년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나리라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연출한 바 있죠. 그 후에 이제 트위스터스를 연출하신 건데, 주연 배우들은 글렌 파월, 탑건 매버릭에서 나왔던 그 남자 배우입니다. 생긴 거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쾌남 느낌이 들어요. 좀 오랜만에 쾌남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이런 단어도 요새는 안 쓸까요? 쾌남이라는 단어? 여자 주인공은 데이지 에드가 존스라고, 그전 영화는 가제가 노래하는 곳 22년 작품이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2020년에 방영되었던 TV 시리즈 노멀 피플이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미남이고 미녀입니다. 이두 배우의 얼굴들이 화면에 가득 나오는 게참 좋더라고요. 자, 영화는 현재 스크린 798개밖에 안 됩니다. 1000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사는 곳에서 개봉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시간대에 보지 못했고요. 박스오피스도 개봉 날의 4위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봉 첫주에는 꽤 흥행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그 후에는 점점 흥행 수익이 급락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줄거리를 한번 포털에 있는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기상청 직원 케이트, 여자 주인공이죠. 대학 시절 토네이도에 맞서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친구들을 잃어버리죠. 애인도 잃습니다. 죄책감에 살고 있다. 그런 그녀 앞에 옛 친구 하비가 찾아와 토네이도를 소멸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3D 스캐닝 기술 그런 것들 나오죠. 고민 끝에 합류하게 된 케이트는 하비와 오클라호마로 향하고, 이 동네가 실제로 미국에서 토네이도 피해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풍경이 상당히 많이 담겼고요. 지역 문화라든가 지역 느낌이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소품들, 이런 것들이 참 화면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클라호마로 향하고 일명 토네이도 카우보이라 불리면서 유명 유튜버인 타일러를 만나게 됩니다. 토네이도를 쫓는 체이서 그런 느낌이죠. 마치 자연을 정복한 듯이 자신감 넘치는 타일러와 매사 부딪히게 되는 케이트. 어느 날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토네이도가 휘몰아칠 것을 감지하게 되는데, 이 케이트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연의 구름이라든가 바람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느 쪽에 토네이도가 더 강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진로를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직감적으로 알아채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자신의 어릴 적 과학 프로젝트를 친구들과 함께, 또 애인과 함께 수행하다가 그들을 잃게 되고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제로 어느 기상학자의 트라우마 극복기라고 썼을 텐데요. 이 영화가 정확하게 재난 장르의 재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고편만 보고 꽤 괜찮을 것 같아서 재난 장르의 기대감을 갖고 극장으로 갔는데요. 적잖이 실망을 했고요. 좀 싱거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토네이도에 피해를 당하는 그런 주인공 일행,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토네이도에 부딪히게 되는 주인공 일행의 모습이 나오는데, 토네이도가 나올 때의 그 화면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 그것들이 좀 균일하지 못하다. 그 톤이 너무 다르다. 이런 평가가 이제 왓챠에도 있었고, 다른 분의 평가로는 재난을 맞서는 어떤 사람들의 리액션만이 보여준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재난물 같은 경우는 리액션이 주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재난에 맞닥뜨리는 사람의 반응이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서사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서사 구조, 재난에 당하든 재난에 맞서든 기본적인 서사 구조 위에서 주인공이 리액션도 하지만 그것의 반동으로 어떤 액션도, 어떤 행동도 취해야 되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게 좀
빈약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연성도 빈약하고 서사적으로도 이게 납득이 잘안 가고 감정적으로도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진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면은 뭐 이들이 토네도를 쫓아가고 새로운 인연을 쌓고 그 주변 피해 입은 사람들 돕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과연 주된 서사 줄기겠느냐?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난 장르에서는 재난과 엮인 직접적으로 엮인 그 서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은 약합니다. 그것에 대한 주인공들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제로 어느 기상학자의 트라우마 극복기라고 이 영화가 그렇게 썼는데 한국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네이도를 쫓아가는 것하고 토네이도를 통해서 겪다 보니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의미가. 이 영화는 약간 전자의 느낌입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토네이도를 소재로 갖다 쓴 느낌. 얼마 전에 한국에는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재난 영화가 있었죠.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도 재난 장면이 몇개안 됩니다. 정말 짧아요. 그에 비하면 이 영화 트위스터스는 토네이도 장면이 굉장히 실감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량도 좀 되고 위력도 굉장하게 표현이 되죠. 박평신 평론가는 아예 이렇게 써놨는데 디지털 회오리의 위력 하나는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토네이도 나오는 장면의 분량 혹은 위력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보다도 더 큽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면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 재난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죠. 겪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거죠. 거기서 인간의 윤리성에 대한 고찰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에요. 트위스터스는. 주인공이 트라우마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소품으로 갖다 쓴 느낌. 굳이 이게 토네이도가 아니어도 됐을 것 같다. 그래서 재난 장르로서 쾌감이 그렇게 있느냐? 거기에는 저는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토네이도 장면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낮추고 좀 여유롭게 영화를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시원한 에어컨 맞으면서 큰 화면으로 회오리 돌아가는 거. 보시면 뭐그 정도만 보겠다 싶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여름에 끝장나는 재난 영화 한번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은 저처럼 좀 실망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난데없이 뭐 로데오 장면 나오고 뭐 사람들이 기타 치는 장면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로데오 장면 거기서도 토네이도가 휩쓸어 가는 등장하는 그런 장면과 연결되기를 합니다만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랄까? 하나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시작하다가 끝나고 시작하다가 끝나고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이야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줄거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주인공이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자 주인공이 죄책감,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네이도를 찾아내는 직감이 있기 때문에 하비라는 친구가 다시 일을 시작하자 뭐 이렇게 꼬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처음에는 거절하죠. 거절을 했다가 집에 와서 아침에 자고 있는데 악몽을 꾸는 겁니다. 거기서 화들짝 깨고 그 다음 장면이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토네이도를 쫓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급격하게 넘어가거든요. 한 번에.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돕자라고 윤리적인, 당위적인 동기를 제시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자 주인공이 사적 동기를 발동시켜야 되는데 애인을 그 당시 잃어버렸던 그 당시 악몽 그걸 화면에 표현해 줌으로써 여자 주인공이 그 트라우마에서 한번 이겨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자 주인공이 처음부터 그런 윤리적 당위적 동기를 덥석 문 것도 아니고 중후반 돼서야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뭔가 서사적으로 좀 엉성한 데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의 트라우마가 영화 초반에만 살짝 발동합니다. 그래서 토네이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러서는 그런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토네이도를 쫓아가거든요. 극복하는 그 극복 서사의 모습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스크린에. 정리하자면, 토네이도를 다시 쫓게 되는 그 사적 동기도 납득이 잘안 되고, 중후반 되면은 그 트라우마를 이긴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겼는지 그 극복 서사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붕뜬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야기에 긴장감도 없고 톤에도 나왔다가 갑자기 놀이하는 장면 나왔다가 톤에도 나왔다가 갑자기 로데오 장면 나왔다가 퐁당퐁당 한단 말이죠. 주인공의 짙은 감정이 관객의 공감을 끌고 가는가? 그것도 아니고.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나쁜 인간이 딱한명 나오긴 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그 땅을 좀 싸게 사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그런 식의 사업에 휘말린 거였는데, 여자 주인공이. 그한 사람 빼고는 이 영화에 나온 사람들 다 착합니다. 남자 주인공 일행이 돈을 받고 뭐 물건을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 돈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돕기 위한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가 토네이도를 당한 사람들에게 뭔가 좀 희망을 주기 위한, 영화 결말도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영화가 그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혹은 그 피해를 많이 당했던 지역에서는 개봉 첫주 이후에도 좀 흥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지역민을 위한 요소가 좀 많으니까. 이 영화가 결국에는 그 지역민들에게 혹은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면들이 다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로데오 나오고 노래 막 나오고 그 사람들이 밝은 이미지로 다니고 이런 것들 힘을 내자 우리 할수 있다 그 희망을 위해서 여자 주인공이란 캐릭터도 동원된 거죠. 뭐 캐릭터 사적 동기고 뭐고 그거 알 필요가 뭐가 있나. 희망을 위해서 너도 여기 와서 일조해라 뭐 이런 거죠. 그 어머니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왓챠에도 써놨습니다만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 나는 네가 이 세상을 구할 거라는 걸 여전히 믿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관객들은 그 주인공이 추진한 프로젝트를 하다가 사람들이 몇명 죽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 대사가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여자 주인공의 극복 서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을 여전히 믿고 있어. 혹은 이것도 이제 그 로컬 영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우리는 여전히 항상 그랬듯이 답을 찾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희망을 갖자. 뭐 이런 거죠. 자, 정리하자면 재난 장르의 쾌감은 그 분량이나 토네이도의 위력적인 모습에 비해서 서사의 얼개가 좀 엉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캐릭터들도 좀붕떠 있기 때문에 재난 장르의 쾌감이 그다지 실감 있게 전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살짝 낮추고 큰 화면으로 토네이도 돌아가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이 영화 뭐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남자 주인공 멋있고 쾌남, 여자 주인공 정말 전형적인 미국 금발 미녀죠. 그두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좀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극장에서 부모님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왜 이런 영화에 우리를 끌고 가냐고.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 자체가 흡입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뭐 토네이도가 CG를 정말 잘 사용해서 네번 다섯 번 나와도 완전히 몰입을 못하는 거죠. 어쩌면 이 토네이도라는 게 악당으로서 그 영화 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런 서사 구조를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퐁당퐁당. 예컨대 좀비 영화 같은 경우는 한번 좀비가 딱 창궐되면은 쫙 퍼지잖아요. 좀비가. 그래서 영화 내내 좀비라는 악당이 계속 존재한단 말이죠. 영화 속 세계 안에. 하지만 토네이도는 한번 왔다가 부수고 사라지고 한번 왔다가 부수고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한 것 때문에 좀 이러한 서사 구조를 택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아쉬웠다.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꼽으시는 장면이기도 한데 어떤 마을에 이제 토네이도가 덮치려고 해요. 그 사람들 대피시키려고 극장 안에 들어갔는데 낡은 극장이고 또 토네이도의 위력이 세다 보니까 천장 뭐 뜯겨 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 에피소드에서 스크린이 걸려 있는 쪽에 벽이죠. 그게 통째로 뜯겨 나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토네이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극장에 스크린이 있던 자리에 실제 토네이도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이건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뭐 이런 느낌을. 왜냐면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되는 가짜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연기도 가짜인 겁니다. 그 가짜를 얼마나 진짜처럼 하느냐, 99%의 순도의 진짜로 보이게 하느냐, 그게 이제 연기력인 것이고. 영화라는 것 자체가 가짜인데 그걸 뜯어내고
이 토네이도라는 이 현상 자체가 실재하는 거고 이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TV로 보고 미국 내에서도 토네이도가 없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주의 이야기로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지만 이거는 아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많은 인명을 뺏어가는 실제 존재하는 자연재해다. 뭐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이뻐서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총평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신다면은 재난 장르의 기대감을 살짝 낮추시고 한30% 정도는 버리시고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토네이도의 분량이라든가 그 CG의 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 좀 시원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사가 좀 많이 엉성하다. 그리고 약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쓴 것 같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크린이 798개밖에 안 되었고요. 박스오피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올리고 그 다음 주까지 살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OTT나 VOD 나오면 보실 만한 영화는 생각은 듭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면. 지금 한국 영화 파일럿이 꽤 흥행을 하고 있고 또 이성균 씨가 나온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도 박스오피스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땡기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그리고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너무 각색을 한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가지고 더좀 깨름칙하더라고요. 트위스터스를 희망으로 삼았는데 저에게는 희망이 되지 못했네요. 개봉작들에 계속 좀 실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너무 방송 짧게 하다 보니까 계속 없던 말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다음에는 이미 나와 있는 영화들 끌고 오거나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시면 더위가 좀 물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까지 잘 버티시고,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의 코로나 현황,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한번 걸렸었잖아요. 정말 아픕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